돈 만들기 정성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원피스를 오늘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피스가 브이넥 린넨 맞주름 원피스예요. 편안하면서 스타일 있죠. 예쁘죠. 또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 맞주름 브이넥 원피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단 소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린넨 원단이든지 어느 정도 두께 있는 원단을 뭘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사용한 원단을 똑같이 사용해 봤어요. 디자인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네크는 브이넥이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브이넥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좀 뭔가 세련돼 보이고 얼굴도 좀 더 갸름해 보이니까 브이넥을 선택했어요. 자, 어깨는 자기 어깨를 그냥 보수했어요. 왜냐면 드롭되고 이런 거 많이 제가 해봤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뚱뚱해 보이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어깨에 딱 맞는 실루엣, 박스핏을 만들었어요. 자, 거기다가 앞에 부분에는 맞주름을 중심에 하나 양옆에 맞주름을 잡았어요. 그래야지 뭔가 편안하게끔 걷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뒷부분도 맞주름을 넣느냐? 뒤에는 뺐어요. 왜? 뒤에까지 넣으면 원단 폭도 많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뒷부분은 원피스 같이 A라인으로만 떴고 앞에 부분에다가만 포인트로 맞주름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소매는 통을 너무 넓지 않는 스마트하게 좀 맞는 스타일로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스들이 젊은 친구들이 입는 것처럼 뭐 타이트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넉넉한데 굉장히 크지 않은 넉넉함을 선택했어요. 걷어 입으실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투맨을 얼마든지 연출해서 기장도 변화 주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이 좀 허전하다. 그럼 요즘 같은 봄에 허전하다. 그럼 여러분들 스카프 하나씩 다 있잖아요. 스카프 딱 코디해 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 될 거예요.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린넨 원단에 맞주름 들어가고 브이넥이고 소매는 일자 소매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옷을 만들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립바가 패턴을 떴어요.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번 패턴 뜨는 영상 보실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브이넥 맞주름 원피스 패턴을 떠볼게요. 패턴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요.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원형 패턴 딱 준비해 주셨죠? 자, 오늘은 5 원형 패턴으로 떠볼게요. 자, 5 원형 뜨는데, 자, 첫 번째가 뭐죠? 빙고!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을 놓는데, 자, 이런 그러니까 허리가 지금 끊어진 원피스일 경우는 나눠서 체크하셔도 되고 총 기장에서 허리 부분을 빼셔도 돼요. 자, 총 기장이 종아리 살짝 밑에까지 오는 롱 기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올려고 그러면은 뒷목점서부터 해가지고 기장이 49인치 125cm 정도를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종아리 살짝 덮는 기장이 대부분이 오실 거예요. 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요 원피스를 125cm, 49인치를 기장으로 놓을게요. 뒷목점서부터 허리까지 기장은 자기 허리, 자, 이렇게 원형의 등길이를 놓느냐, 그것보다는 살짝 1인치 정도, 2.5cm 정도를 내려서 그려줄게요. 자, 이 등길이 기장이 36cm, 15인치 기장이 되는데 거기서 2.5cm 정도를 할게요. 너무 약간 뚝 맞으면은 좀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원피스 허리를 끊어지는 거 살짝 내려오는 게 나아서 1인치 정도, 2.5cm 정도를 더 내릴게요. 자, 그럼 기장을 놔볼게요. 자, 자기 기장에서 41cm, 여기를 16인치, 41cm를 제가 딱 놓아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맞춘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시고, 자, 뒷판 먼저 뜨는 거예요. 카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품을 나갈 건데, 자, 품을 나가는데, 자, 요 품을 너무, 어깨도 지금, 저는 요번에는 어깨를 맞게끔 했어요. 너무 드롭되는 거는 좀 펑퍼짐한 것 같아서, 요번에 약간은 좀 스마트하게, 좀 일자 핏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깨를 맞췄어요. 자기 어깨 딱 나오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도 오버핏처럼 너무 크지 않고, 지금 여기서 1인치 정도만 나갈 거예요. 2.5cm 정도, 여기서 자기 원형품에서 1인치 2.5cm를 나가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 자, 1인치 나갔으면 반인치, 2.5cm 나갔으니까 1.25cm, 1.2cm 정도를 내릴게요.
자, 1.2cm 정도, 반인치 정도로 이렇게 내렸어요. 1인치 나가고 반인치 내렸어요. 그러니까 2.5cm 나가고 1.2cm 정도를 내렸어요. 자, 여기가 이제 진도 끝이 될 거예요. 자, 어깨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자, 어깨 일직선을 그려주시고, 자, 목도 좀, 여름이니까 조금, 근데 여름 때까지 입으시려면 목도 좀 팔게요. 옆으로 2.5cm 나가고, 밑으로 1.2cm 반인치, 2분의 1인치, 반인치 내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어깨 끝 딱 체크해 주셔서 놓아주시고, 끝부분 여기 나간 데랑 이렇게만 연결시켜 주실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똑바로 내려주시면 돼요. 똑바로 내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선들이 좀 헷갈리죠? 그럼 선을 좀 지울게요. 지금 여러분 헷갈리니까 선들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이렇게 뒷부분 골시로 갈게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뒷판은 끝났어요. 자,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뒷판을 밑에다 놓고 종이를 딱 올렸어요. 그러면 뒷판이 비칠 거예요. 자, 중심선 비치니까 중심선 체크. 자, 옆선 똑같이 카피할게요. 옆선 똑같이 카피. 밑에 내리는 선도 똑같이. 자, 옆에 부분 이렇게 놓을게요. 자, 옆선 놨어요. 자, 이번에는 앞판 원형을 가지고 가서 자, 뒷판이랑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1인치 2.5cm 팠으니까 앞도 팔게요. 자,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 비치는 어깨를 딱 쟀더니 11cm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뒤랑 똑같이 뒤 길이랑 앞 길이랑 똑같이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얘랑 이렇게 연결 해시켜주시면 돼요. 자, 앞판 골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원형보다 지금 다트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배불림이라고 반인치 정도 1.2cm 정도를 이렇게 주고 곡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앞판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는데 앞에 부분에 앞에 V넥이죠. V넥을 제가 좀 팔게요. 자, V넥을 얼만큼 팔까?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팔 수도 있고 나는 너무 파지면은 이렇게 숙일 때 불편해 라고 하신 분들은 자, 목점을 기준으로 3인치 정도 파시면은 그냥 적당히 파신 거예요. 살짝 조금 시원하게끔 파겠다 그러면은 4인치 정도 이렇게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8cm 더 파고 싶다? 그럼 10cm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10cm까지 팠어요. 자, 저는 10cm까지 파볼게요. 그리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V넥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판하고 뒷판이 다 끝났어요. 자, 소매를 뜨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진동둘레를 체크할게요. 앞판 진동둘레 체크해볼게요. 22cm 정도가 나왔어요. 자, 뒷판도 체크해볼게요. 24cm. 자, 앞판은 22cm, 뒷판은 24cm가 나왔어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종이를 소매통만큼 접어주신 다음에 한 18cm 정도 내린 다음에 선 하나만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소매를 뜰 때는 제일 먼저 소매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소매통은 14인치, 36cm 정도 소매통을 먼저 정할게요. 36cm 정도를 딱 놔주세요. 36이 반이니까 한 18cm 정도를 놔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크로스 되는데 아까 앞에가 22cm가 나왔죠? 자, 22cm를 크로스 되는 데랑 여기랑 만나는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22cm를 만나는 데 연결하는데 자, 저는 요 소매를 이세를 살짝 넣었어요. 이세를 살짝 넣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세를 저 폼 줄이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소매를 뜰 때서부터 1cm 정도를 줄이세요. 자, 여기가 22cm 나오면 21만 하세요. 그러니까 산을 낮추는 건데 자, 어렵죠. 그냥 소매
진동둘레를 잰 거에서 1cm를 빼서 22cm가 나오면 여기는 21cm만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홈줄이기 분량이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놓아볼게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 정도 나갈게요. 9cm 정도 나가서 체크. 9cm 나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cm, 4cm 정도 들어와서 체크.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되는 데랑 암홀자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연결. 자,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뾰족하게 하시는데 뾰족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나게, 우리 이 팔이 이렇게 동그라잖아요? 동그라나게 그려주시면서 다시 자를 써서 이렇게 써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소매 기장일 제가 지금 7부 정도, 한 8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인치 정도를 놓았거든요. 20인치. 자, 50cm 정도를, 기장을 50cm 정도, 20인치, 50cm 정도로 놔주세요. 그리고 소매통을, 요 소매통을 10인치 정도를 놓을 거예요. 10인치. 그러니까, 26cm, 소매통을 26cm 정도, 그러니까 반이니까 13cm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소매 전체가 26cm, 그러니까 반이니까 13cm 정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와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소매 잘라볼게요. 이렇게 소매를. 자, 소매를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제 펼치신 거예요. 자, 펼치신 다음에 이쪽 안 보이는 쪽을 연장해서 쭉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자, 앞판을 딱 가지고 오셔서 앞판을 이렇게 딱 놓아주시면은 앞판 모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까지 그려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를 표시 이렇게 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얘랑 얘랑 이렇게 한번 굴려주실게요. 소매가 됐으면 소매 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는 데까지 체크. 다시 얘랑 얘랑 맞는 데까지 체크. 자,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자, 앞판 체크할게요. 앞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할 때 딱 맞네요. 자, 얘도 홈줄이기를 제가 없앴어요. 홈줄이기 없이 이렇게 딱 맞은 데에다가 어깨 낯이 표시 놓을게요. 얘 어깨랑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쪽이 앞판이 되고 이쪽이 뒷판이 돼서 소매가 끝났어요. 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스커트 부분 한번 떠볼게요. 자, 지금부터 스커트를 떠볼 건데요. 스커트를 뜨는데 뒷판 스커트 뜨는데 기장을 먼저 정할 건데 84cm 정도를 기장을 놓을 거예요. 자, 기장을 84cm. 자, 84cm를 놓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뒷판 아까 상이 떴던 패턴을 갖다가 대주시고 끝부분을 표시.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밑에 폭만 정하면 되는데 밑에 폭은 48cm 정도. 48cm 정도 폭을 놓으세요. 여기랑.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84cm였어요. 84cm니까 여기도 84cm 놓고 직각으로 체크. 직각 체크. 곡자를 써서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뒷판 스커트 부분이 끝났어요. 자, 앞판 맞주름 잡는 스커트 부분 떠볼게요. 자, 앞판 맞주름 잡는 부분 또 똑같아요. 기장 아까 84cm 놓았죠? 84cm 놓으시고요. 자, 84cm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쭉 연장해서 길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 자, 그 다음에
앞에 중심에 맞추는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은 10cm 정도. 한 이쪽 10cm, 이쪽 10cm. 자, 앞판이 골시니까 10cm. 이게 요 자가 요 폭이 10cm예요. 이렇게 10cm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10cm를 딱 그려주시면 5cm 부분에 이렇게 맞주름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맞주름. 여기 맞주름 분량을 먼저, 맞주름 분량을 먼저 그려주시고, 자, 이 패턴, 이 상의 원형을 반을 딱 접어서, 여기 반 접은 데 표시해 주시고, 얘를 여기랑 여기랑 끝부분을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주름 분량이 들어가는데, 얘는 앞에 부분에는 골시기 때문에 반만 들어갔고, 여기는 온전하게 다 들어갈 거야. 20cm가 들어가는 거죠. 20cm 체크. 20cm 체크.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맞주름 분량이에요. 맞주름 분량.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 요쪽에 반을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원단 폭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 폭이 58인치다 그러면은 29까지 여기 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4인치 정도 된다고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정해 드릴게요. 밑에 폭을 26인치로 갈게요. 밑에 폭을 66cm 정도, 여기를 66cm 여기서부터 여기 폭을 66cm 간 다음에 얘랑 연결. 뒷판 뜬 애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끝이랑 맞추신 다음에 기장 체크. 자, 옆에 부분하고 옆에 부분을 기장을 맞춘 다음에 얘도 직각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복자를 그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얘도 직각을 꼭 맞아야 돼요. 자,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상이 딱 뜨고, 앞판, 뒷판 뜨고, 소매 접어서 뜨고, 주름 분량 윗부분이랑 맞춰서, 맞주름 분량 넣어주고, 와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패턴을 딱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원단까지 준비되고 패턴이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원단이 얼마큼 들어가느냐면은 한 3야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야드 딱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영상이 없어요. 예? 만드는 영상, 옷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영상을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날라갔어요. 폴더를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폴더를 모르고 삭제를 했어요.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으로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이 옷에서는 어딜까요? 그렇죠. 네크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딱 재단할 때 네크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안단이 있어요. 이 옷에는. 자, 이 옷에는 안단을 넣어줬거든요. 안단을 여러분들도 재단할 때 안단을 잘라주셔야 돼요. 안단을 이렇게 안단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단에다가는 전체 심지를 붙여주시고 몸판에는 다대테이프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다대테이프까지 붙였고 어깨도 늘어나면 안 되니까 어깨도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어깨도 붙였고 여기도 다대테이프를 붙였어요. 자, 그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박아볼게요. 어깨를 박고 옆에를 박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소매도 옆선을 소매를 받고 그 다음에 소매를 딱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몸판하고 소매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커트 부분은 위아래랑 먼저 주름 분량을 딱 잡아서 다리미로 딱 다려주시면서 고정을 딱 해주시고 위에 부분이랑 상체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 끝부분 접어서 4분의 3 정도로 박아주시면 되고 밑단도 4분의 3, 2cm 정도로 접어서 박아주시면은 이 옷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제가 다 계속 설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만드시다 못 만드는 부분들은 카카오톡 링바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링바는 다음 주에 영상 안 잊어먹고 잘 선생님 만든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 림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